그 후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일이 경위는 이렇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데오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33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보니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것이 없을 것이다.